확실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차역이 좀 작은 느낌이라, 아, 호그와트 이거 말고 그냥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놓으시면 되게 살짝 보이죠. 투명. 아, 근데 투명 부리기 확실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좀 뭔가 막이 꼈어. 막이가 아니고 막이 꼈어. 건설 현장 제품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안 뜯. 기다려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기덜튜브입니다. 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남을 때마다 조금씩 조립을 했는데, 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 저런 거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걸못 봤는데 뭐지? 레고인가요? 정품인가요? 그 질문을 한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정품 맞고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브릭 펀딩 라운드 3, 그러니까 세 번째 브릭 펀딩 제품입니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세트 넘버 910002번이고요. 제품명은 스터드 게이트 기차역입니다. 작년 5월 달에 펀딩 진행된 제품이고 당시 가격으로는 50만원짜리 제품이어서 와 키덜튜브 형 너무 비싸다, 5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4062피스짜리 제품인데 피스당 100원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레고가 가격 인상도 되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큰 브릭, 그러니까 대형 브릭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반 모델의 4000피스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 참고로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레일은 이 제품에는 8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안쪽에 이제 6개, 그리고 여분으로 2개가 더 들어있는 그게 전부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차들을 한번 기차 레일을 이어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피규어가 무려 11기나 들어있기 때문에 구성면에서도 정말 풍성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말,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부터 도착을 해가지고 핫한 제품이지만 지금은 구매하실 수 없어요. 브릭 펀딩이 진행될 때 그때만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히덜이 형 리뷰 보니까 너무 사고 싶어 하신다면 개인 거래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50만원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잠깐 뜯어야 되나. 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의자를 땡겨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점등부터 해볼까요? 일단 LED는 거의 안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그냥 긴거한줄 넣어가지고 불만 들어오게 작업을 했고, 막 진짜 이거 LED 작업하면 정말 이쁠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차들을 좀 구동할 수 있게끔 복원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LED에는 힘을 좀 많이 못 썼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스터드게이트 기차역을 조립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릴 텐데요. 언제나처럼 먼저 장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정말 뭐 압도적인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발매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품들이 대부분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무덤덤할 때도 되긴 됐지만, 이게 왜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스케일 대비로는 뭐 최고의 크기, 제일 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레고 스케일을 분류할 때 대략 논스케일, UCS나 디오라마, 그리고 아키텍처 등 스케일을 측정하기 힘들고, 측정한다 해도 딱히 의미 없는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 미피 스케일, 뭐 가장 유명한 제품으로는 호그와트 성 같은 게 있겠죠. 마블의 헬리캐리어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 피규어 스케일, CT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 피규어들이 탑승할 수 있고 살수 있는 집들이 있지만 뭔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좀 제일 레고스러운 스케일이 바로 미니 피규어 스케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풀사이즈 미니 스케일이라고 제 스스로 그냥 부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듈러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피 스케일보다 좀 더 많이 디테일해진 제품. 이 제품은 기차만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기차가 육스터드의 딱 CT 사이즈 기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기차역 안쪽은 또 거의 모듈러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기차역 왜 이렇게 커 보이지 하실 거예요. 밑에 베이스판이 모듈러가 32, 32 스터드짜리 플레이그라운드를 쓰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8-48짜리 플레이그라운드를 씁니다. 정확히 어떤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셈블리 스퀘어보다 면적이 거의 50%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깊이 쪽으로. 두 번째, 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기차역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작년에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발매됐을 때 여러분 처음에 어땠습니까? 난리 났어요. 뭐 국내외 할 거 없었어. 아, 킹스크로스 역하면 그 이제 우리가 원했던 육교 같은 것도 있고 지붕도 있고 막 그런 걸 원했었는데 개뿔 그런 거 다 생략됐죠.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스타워즈 UCS의 그 명판 세우는 거를 좀 간지나게 정말 그 우리가 원했던 입체적인 기차역, 막 기차가 아래로 통과하는데 위에 다리도 있고 지붕도 있고 플랫폼이 좌우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왔다. 너무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정말 구성이 알차요. 물론 방금 전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상행선 하행선, 네, 상행선 하행선이 다 있고 여기 또 1층과 2층이 구별돼가지고 2층에 또 카페테리아 같은 공간 있죠. 가로등도 진짜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졌고 육교를 통해서 3층으로 올라오면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기본적으로 딱 봐도 화려한 투명 브릭으로 된 이 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샹들리에 등 정말 구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육교가 우리가 원했던 그 육교가 정말로 잘 표현돼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다리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다리도 만들고 이쪽에서 봤을 때 뭔가 구조물도 해놨어요. 이걸 뭐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구조물을 정말 이쁘게 해놨다. 이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 기차가 무려 2량이나 들어있고 선로도 8개 있고 미니 피규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11기까지 정말 뭐 구성이. 네 번째입니다. 조립이 확실히 틀려요. 아이디어스랑 또 다른 게 아이디어스는 아이디어스를 올리고 거기서 레고가 픽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브링링크 펀딩은 여러분 창작자가 만든 그대로 그냥 보내줍니다. 그 방법 그대로 인스를 만들어서, 아 근데 인스는 안 와요. 브릭들을 소분해서 담아가지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브릭이 너무 많은 거야. 부족하질 않아. 그래서 막 창작을 해. 막 럭셔리하게 막 색깔도 쫙 맞추고 그럴 때 했을 법한 조립법이 곳곳에 보여요. 제가 지금 당장 브릭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겠지만 좀 그런 느낌, 히덜튜브가 하는 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의 조립법이 곳곳에 보여서 좀 이게 얼마 전 리븐델과 조립했을 때랑은 또 다른 신선함과 재미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다섯 번째, 와 이 제품은 장점이 정말 많죠. 4062피스로 구성된 대형 제품인데 그 중에 아 이거 진짜 뻥이 아니고 한 30%는 큰 브릭들, 큼직큼직한 브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아. 긴 시스템 브릭들부터 해서 플레이트부터 해서 투명 브릭에 뭐에 진짜 막 아치형 브릭 막 가로등 대가 몇 개입니까? 진짜 그래서 큰 브릭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데 손맛이 제대로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큰 브릭들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큰 브릭들이 있으면 조립이 정말 체감상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금방금방 올라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400피스짜리 제품이 아니잖아요. 4000피스가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 정말 손맛, 스피드 그리고 만족감 등등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는 장점을 너무 많이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투명 브릭이에요. 투명 브릭의 변화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 풀샷에서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인서트로 이제 딱 잡아서 보여드리면 이게 확실히 탁해졌어요. 예전 레고사의 장점은, 레고사 정품의 장점은 투명 브릭들이 정말 깨끗했잖아요. 이 제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레고사에서 나올 투명 브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친환경 때문인지 뭔지 제가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만의 단점이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 브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위쪽 돔부터 해가지고 여기 전면 후면 이 가림막 자체가 다 투명 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셔터 같은 투명 브릭들이 예전처럼 진짜 깨끗한 브릭으로 사용됐다면 아니 좀 더 깨끗하고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이렇게 허해가지고 보이긴 하지만 좀 뭔가 살짝 보이죠 투명. 아, 근데 투명 브릭이 확실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좀 뭔가 막이 꼈어. 막이가 아니고 막이 꼈어. 아 이거 뭐 중국제 제품을 산 것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장점 중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이
조립 과정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MOC 제품을 그대로 출시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대형 유리 파츠 조립해 가지고 낄 때는 설명서대로 밑에를 다 연결한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끼려면 여러분 진땀 뺍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다 분리된 상태에서 이 위에 천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유리돔을 만들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일렬로 쭉 내려오면서 샹들리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조립할 때도 꽤 난감했습니다. 뭐 이렇게 거치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완벽하게 막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특히 이쪽 모서리 쪽이나 이쪽 난간 쪽의 브릭이 조립하면서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위로 올려줬던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창작품 특유의 날 것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 근데 그 외에는 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데, 티켓을 사는 머신이 있어요. 티켓팅하는 끊는 기계가 있는데 개찰구가 없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특히 레고의 개찰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귀엽거든요. 아기자기하고 이쁜데 그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키덜튜브 총평입니다. 정말 세심하고 즐거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특히 이 피규어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휠체어 타고 있는 피규어가 있는데, 이 기차역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 경사로가 있고 반대편 플랫폼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등 어느 정도 시사점도 있고 이 구성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브링링크 펀딩 제품들은 레고 팬들이 정식 제품에서 모든 만족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채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1등 같아요. 어찌됐건 레고에서 창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대략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도착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게 또 매회 또 참가하잖아요. 1년 뒤에 오고, 그러니까 매년 선물 받는 느낌으로 레고가 도착할 때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상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리분델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키덜튜브의 마음이 즐거웠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스터드게이트 기차역의 느낌,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잊지 말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많이 팍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실버 버튼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지원 사격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건설 현장은